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네,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 실장님 광고 나가는 도중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놨습니다. 실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북한이 이거 뭐 공언한 바는 있습니다만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. 네네, 오늘 2시 50분에 폭발을 했죠. 예,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게 또 북한은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걸 텐데. 예, 오늘 그거 보면 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밤이죠. 예. 13일 밤에 그 낸 담화문에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다,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. 예. 그리고 나서 다음 대적 활동에 대해서는 총참모부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뭐 오늘 그 대적 활동에 대한 행사권 총참모부에 넘겨준 것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오늘 뭐 오전에 나와서 예. 이걸로 그냥 가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얘기한 부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긴 한 건데 궁금한 건 일단은 요즘 북한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속내를 조금 좀 여쭙고 싶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는 네. 그리고 오늘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굳이 폭발하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게 뭘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우선 뭐 큰 흐름에서 보면 뭐 두 가지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예.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가 어렵잖아요. 사실상 뭐 경제 제재 11개 해서 저 북한이 지금 수출하는 거 90% 이상 당하고 있고. 예.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 지대도 폐쇄돼 있잖아요. 예. 그 뭐 이런 연유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정도면은 북중 교역 무역이 막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60억 불 정도 됐는데 네.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. 굉장히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은 이제 북한 내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 불만을 외부로 좀 돌려야 되는데 그 외부로 찾은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이게 전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전단이 하나의 빌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크거든요. 사실상 뭐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한테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14일 동안에 한국의 정부 그리고 당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그걸 보면 이제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와라 이런 내용이 이제 사실상 이 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. 예.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야 할 길 그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한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폭발을 했다라고 보고요. 예. 사실상 총참모부 대변인 그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톤다운하는 기운이 있잖아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북남 사이에 합의했던 그런 비무장 지대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. 예.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.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남북 간 연락사무소 폭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네. 난 뒤에 이제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한국의 행동을 봐가면서 자신들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 가서 협상 좀 하고 와라.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크게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한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뭐 협상들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4.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.19 평양 선언을 하면서 평양 선언 안에 세부적으로 정치, 경제, 군사, 문화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. 예.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뭐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이나 협조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북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오히려 한국도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? 음흠. 그래서 아마 이런 뭐 포석을 좀 노리고 한국은 네. 결국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적절한 이렇게 제재 해제 문제 예. 또는 남북 간에 협력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고 와라. 아마 그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 실장님의 이 분석에 대체 동의하거나 비슷한 의견입니까? 아니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까? 글쎄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오늘 보여준 것이 정점에 가깝다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이제 뭐 총참모부 대변인 얘기한 걸 보면 예. 결국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지역이죠. 거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JSL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GP도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지역에 대해서 군사력을 다시 전개하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. 예.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구 결과를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. 여유가. 예. 무슨 뭐 부대가 주둔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개성공단에 철수했던 북한의 육사단이나 64사단이나 62포병여단이 들어오는 게 하루아침에 들어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.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 문제도 그렇고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더 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대변인 성명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. 글쎄 이것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이게 평소 같으면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진도를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저런다고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. 일단은 북한 문제 당연히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네. 지금까지 그냥 상황을 관리해 왔잖아요. 관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? 아하, 예.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탑다운식으로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데 예. 자기가 원하지 못하는 것을 얻으면 이건 치명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찌됐든 선거 때까지 그냥 관리해 나가고 자기가 재선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다라고 봐야죠. 네네.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. 올해 북한의 GDP가 마이너스 6%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 정도의 마이너스 6%면 이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이 처했던 그 GDP의 역성장이거든요. 그 정도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 미국도 어떤 행태로든지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네. 여기에 한국에서 적절히 미국을 설득을 한다면 자기네들이 적절한 부분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.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야죠. 그런 전략이라면 도발이 앞으로 더 잦아지거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 특히 긴 기간 기다리지 않고 또 2차, 3차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. 네, 있을 수는 있는데요. 네. 제가 볼 때는 이걸 하고 난 뒤에 오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. 예. 예, 두고 볼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이제 저쪽에 금강산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들은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네. 그게 이제 부대가 배치되려면 그것도 드러내겠죠. 예.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김여정이가 직접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
먼저 요거 하나만 해놓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2차, 3차에 추가적인 대남도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남부연락사무소도 우리 한국 자산으로 재산으로 지어진 거니까 우리 재산이긴 하지만 네. 제가 볼 때는 2차, 3차 추가적인 도발은 좀 더 한국이 하는 행동을 보지 않을까. 단 맞습니다.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탈북단체들이 전단이나 또는 페트병을 통해서 쌀을 보낸다라고 하잖아요. 그게 만일 장소와 시간이 장소와 시간을 북한을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도발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네. 네,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런 단속을 좀 해서 그런 빌미를 안 주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. 그러면 이런 게 제대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뭐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보고 차후에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다음 사건은 만약 생긴다면 금강산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물리적 철거 그렇죠. 그게 그 물리적 철거하고 좀 높다인 말씀이군요. 그렇죠.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탈북단체들이 전단 보내는 거 알겠습니다. 시간 장소만 알면 그곳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타격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예,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혈수 안보전략실 실장이었습니다.